FM 특급 게스트. 오늘은요, 1월 1일 새해를 맞아서 2021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스트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요즘 예능 대세라고 불리는 배우 한정수 씨와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2021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2021년 모든 일이 좀 술술 잘 풀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2021년 정말 좀 술술 잘 풀릴 배우 한정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 희망의 메시지 한번 받아볼까요? 배우 한정수 씨와 전화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이야? 바로 시작이야. 한정수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배우 한정수 씨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자기 소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잘 아시는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한정수 씨 네. 새해 첫날부터 우리 뉴욕 라디오 코리아 파워 FM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얼마나 반가우면은 그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같이 출연을 하겠다고 지금 네? 예, 제가 방금 전까지 얌전히 있었는데 갑자기 짖기 시작하네요. 방송을 아는 강아지군요. 그래요. 우리 한정수 씨 요즘에 굉장히 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방송 그 영상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모른 척 하세요?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 본인 SNS에 자랑글 올리셨잖아요. 어떤 거요? 실시간 검색어 1위 했다고요. 아, 1위 한 건 아니고요. 네. 어젠가 네. 그저께도 또 이제 그냥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네. 있는데 네. 아무 이유 없이 또 실시간 검색이 올라가가지고 네. 왜 올라갔지? 그리고 예, 올린 네. 적이 있죠. 예. 네, 그 소개팅 하신 영상이 굉장히 큰 인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뉴욕에서도 그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예. 계세요. 그 소개팅은 앞으로 잘 되는 거냐. 아, 예. 네, 이런 질문 있었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폰가요? 아, 그거는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예,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예. 보면서 와, 한정수 씨의 저런 매력이 있었어? 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 예. 네, 왜냐면은 어떤 예. 매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추노에서는 이렇게 항상 상반신 옷 의상 없이 막 뛰어다니시고 약간 이런 와일드한 이미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최근에 예. 이제 시크릿 부티크에서도 굉장히 그 냉철한 그런 매력이셨는데 이렇게 예능에 나오시면서 좀 이렇게 바보형 같은 이미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모습이에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게 진짜 제 모습인지. 그냥 네. 두 가지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능 쪽에서 보이는 모습이 조금 더 본 모습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아, 예. 네. 예, 뭐, 주현 씨가 잘 아시겠죠. 네. 아이고. 그래요. 그 2020년 정말 바쁘셨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시고, 연말 시상식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아, 그것도 아시네요. 아, 그럼요. 네. 그때 카메라에 많이 안 잡혔는데. 네, 그래도 연말 시상식에 한 자리 딱 꿰차고 앉으셨다는 그게 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 그리고 또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네. 이제 마스크를 다들 네. 이제 착용하고 네. 참여하셔가지고. 네네. 네. 그래요. 정말 이 예능에서 네. 한정수 씨를 많이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예능에 이렇게 몰랐어요? 예,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항상 좀 진지하고 혼자만의 세상이 예. 좀 갇히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능에 나와서 과연 웃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네. 예. 아니, 어떻게? 예. 주현 씨는 저를 조금 알잖아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네.
제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나요? 네. 아세요? 아니,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은 사실 그 한정수 씨를 놀리는 재미가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아,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 뭐 조금은 있었겠죠. 하나도 없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아, 네. 저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 그러셨구나. 본인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셨군요. 아,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네. 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사람들 재미있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지금 이 같아요. 약간 모습, 맞아요. 지금 이 저희의 대화 있잖아요. 요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그냥 재밌었어요. 이게, 아, 예. 그래요? 농담하시고 장난치시고 이러면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막 놀려먹는 재미, 요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농담하면 사람들이 놀리고 맞아요. 그랬던 것 네. 그 같아요. 매력이 그대로 이제 예능에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그좀 욕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웃기고 싶어 하는 건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웃긴 줄 알았는데, 아유, 아, 하나도 안 웃겼어요. 웃겼군요. 아유, 하나도 안 웃긴 건 제가 지금 놀리려고 하는 말이고, 재밌었어요. 항상 이렇게 그 연장자로서 동생들을 챙겨주는 그런 게 있으셨죠.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저도 네. 이제, 아, 좀 약간 사회 나와서 좀 많이 네. 깨달았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그 학교 다니고 그럴 땐 제가 웃긴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이제 사회 나와서, 네. 이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아, 너무 재밌고 이렇게 네네. 웃기신 분들이 너무 많은 아, 그래요? 거예요. 아, 그럼요. 엄청 많죠. 아니, 저는 예. 그래도 우리 한정수 씨가 예능에 나와서 굉장히 독보적인 캐릭터로 많은 웃음을 주고 계셔서 어떻게 마무리를 재밌는 사람으로 마무리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네, 재미없어요, 한정수 씨.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웃긴다기보다는 네. 사람들을 웃겨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아 그냥 원래 내 모습도 그냥 보여주자. 네. 네, 그게 제일 솔직하고 재미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능에서 보면 꾸미지 않는 그 순수한 모습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바쁜 한 아, 예. 해를 보내셨어요. 올해는 뭐 유튜브도 활동을 하시고, 연애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이제 2021년에는 어떤 활동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아, 2021년에도, 뭐, 기회가 되면 예능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1월부터 이제 영화를 하나, 예, 들어가는 게 있고요. 네. 3월에도 하나 영화 들어가는 게 있고, 네. 예, 21년에는 좀 활동을 부지런히 많이 해볼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1년에는 이제 브라운관뿐만이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우리 뉴욕에도 한번 오셔야 될 텐데요. 아, 그럼요. 예, 너무 가고 싶죠. 예, 너무 가고 네. 싶은 곳 중에 하나죠. 예. 네. 뉴욕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 한정수 씨랑 친하다고 하도 떠벌리고 다녀서 저만 보면 한정수 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정말요? 예. 네. 2021년 진짜 기대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물론 여러 예능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2021년에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촉이 있어요. 아이고, 네. 아유,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네네.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뉴욕에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2020년은,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뉴욕이나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들 힘드셨잖아요. 네. 예, 코로나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2021년에는 좀, 이제 좀, 새롭고 좀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다들 건강하시고, 네.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뉴욕에서
우리 한정수 씨 팬들 모두 다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종종 이렇게 파워 FM에 목소리 출연해 주세요. 아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영광입니다. 어, 약속하셨어요. 네. 예, 종종 초대해 주세요. 예. 네, 네. 정말로요. 그럴게요. 예. 네, 네. 한정수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